YTN 건강수첩, 이 시간 진행해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민수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민수 원장입니다. 하루 만보만 걸으면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보를 걸으면 하루 300에서 400칼로리 정도의 열량이 소모됩니다. 따라서 한 달이면 배다는 조건의 변화 없이 체중 1kg을 뺄 수 있습니다. 또 걸으면 고혈당증이 예방됩니다. 폐경 이후 여성의 점유물이던 고혈당증이 최근 40대 또 남성에게 잘 나타납니다. 햇빛을 잘 보지 못해 비타민 D 합성이 잘 안 되는 것과 식단의 불균형으로 칼슘 섭취가 부족한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경우 술이나 담배의 섭취량이 많고 뼈에 자극을 주는 활동이 적은 것도 원인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많이 걸을수록 뼈는 튼튼해집니다. 뼈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뼈의 길이 방향으로 주어지는 임팩트가 중요합니다. 걷기나 달리기, 점프 모두 뼈에 유익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이 연령별로 바의 뒤꿈치 들기부터 24인치 높이 박스에서 뛰어내리기 방법까지 실험해 본 결과 관절에 상하 압력을 가하는 운동 모두 운동기간은 물론 휴지기에도 골밀도를 늘리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생활의 운동화를 위해서는 이른바 최신형 BMW가 필요합니다. 버스, 메트로, 지하철, 워크, 걷기를 365일 실천하는 것이 바로 BMW 365입니다. 컴퓨터 앞에 머리 싸매고 앉아있기보다는 옥상이나 가까운 거리를 찾아 가볍게 걸으면 창조적 발상이 솟아납니다. 마음의 여유, 생각의 깊이, 건강한 신체를 한꺼번에 챙길 수 있는 BMW 365를 꼭 실천해 보세요. YTN 건강수첩, 지금까지 박민수 원장이었습니다.